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인터넷을 믿으면 안 되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도 보여드릴게요. 어떤 분이 저 유튜브를 보시고 그 유튜브에 나온 병이 자신의 것이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진단했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거죠. 잘못됐는데 그 케이스를 이제 실제 상황을 제가 설명드리고 환자분께도 말씀드렸거든요. 찍겠다고 제가 제 얼굴 쪽으로 말씀드리고 그 실제 상황을 들으신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그 상황 본 다음에 그 뒤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제 상황부터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우리 환자분께서는 유튜브에서 제그 결절증을 보고 오셨다고 했는데 지금처럼 유튜브에 있는 영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 아, 저뇌 증상이야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많이 달라요. 질문을 하는 분이 가끔 있는데 답변들이 사실 애매해요. 네, 그건 어쩔 수 없고. 지금 같은 경우 그런 거거든요. 아, 나는 아, 결절증이라는 영상을 봤는데 그랑 똑같다. 그때 내가 주사기를 뽑으면 될것 같다. 이렇게 해서 오셨는데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초음파도 사했지만 아까 빨갛게 파랗게 막 색깔 띄었죠. 그게 혈관이 있는 거예요. 피가 팍 통하면 그걸 이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이제 색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혈관종입니다. 혈관종 외에는 색깔 게 없어요. 그 약간 말랑말랑한 정도는 지방종에 가깝거든요. 그 손으로 느끼는 느낌. 결절도 아까 말씀드릴 때 듣다 깔아 했잖아요. 결절종도 전혀 다 생길 수 있는 거, 지방종도 거의 다 생길 수 있는데 어쨌든 느낌은 지방종 아니면 혈관종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처음에. 지방종은 초음파 보면 딱잘 보이거든. 지방이랑 색깔이 똑같아요. 잘 구분이 안 돼요. 네, 달랐을 때 지방종 아니고 도플러를 해봤더니 혈관이 팍 띈게 보이고 그럼 혈관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음파로 뭐100% 진단하지는 않지만 확진은 이제 딱 짜서 떼가지고 현빙에 올리는 조직 검사를 해야 돼요. 그때 나오는 거예요, 확진은. 근데 어떤 것들은 초음파의 검사가 거의 맞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혈관종이 그렇습니다. 혈관종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혈관종 있고 혈관종이면 뭐 누르면 약간 숙더라고. 혈관이 있기 때문에 누르면 우리 다 혈관이 숙더라잖아요. 그래서 약간 드라이빗 수도 있고 약간 아플 수도 있어요. 혈관 자체가 통증 느끼는 조직이기 때문에 지방종은 아프지 않은데 그래서 좀 아프다는 것도 설명이 되고 간혹 어떤 사람들은 계절에 따라서 아플 수도 있어요. 혈관이 수축하면서 아픈 기도 하고 혈관종 중에서 일부는 손톱 밑에 생겨가지고 엄청나게 통증이 심한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제 혈관종이면 혈관종 중 일부가 근육과 경계가 없이 쫙 스며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제거할 때 근육을 포함해서 좀 넓게 짜야 됩니다. 근데 지금 초음파상에는 그렇게 잘안 보이는데 어쨌든 이거는 제거한다 그러면 약간은 더 넓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생겨요? 혈관종? 우린 모릅니다. 혈관종 중에서 일부 타입은 어린이들도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딸기처럼 생긴다고 해서 딸기형 혈관종 이런 것도 있고요. 어린이들이 생긴 그런 것들은 저절로 없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두고 보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암이냐? 우리가 보통 걱정하는 암 있잖아요. 그거는 아닌데, 혈관종 자체가 암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관종이 약간 커지기도 하면서 조직이 스며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점점 떼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작았다는 게 확인되면 일단 떼야 될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수술을 예, 해야 되는 수술해야 된다는 거죠. 떼내고, 그 다음에, 조직 검사 올려보고, 재발할 수 있느냐? 재발할 수 있습니다. 수술해도요? 네, 수술해도. 네. 수술을 한다는 거는 있는 거를 드러내고, 그 경계 부분에 있는 걸 포함해서 약간 조금 더 크게 드러내는 그런 건데요. 다른 것도 모든 걸 재발할 수 있는데, 혈관종 중에서 일부는 재발을 잘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스며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대신에 악성이면, 또 성장 속도가 빠르면, 이게 재발 빨리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재발 그냥 느리게 하겠죠. 뭐 다른 거는 크게 원래 지금 작고, 있는 데는 별로 크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게 앞으로도 클 가능성이 적겠죠. 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커지는 놈도 있습니다, 혈관종은. 지금은 굉장히 그 작은 상태거든요, 제가 보기엔. 네. 요거보다 약간 더 커질 때도 있고, 약간 네. 커지는 거안 보일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거하려고 할때 그거를 포함해서 약간 넉넉하게 제거해야 돼요. 정상적까지 같이 보고 제거하는 거죠. 지방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지방을 제거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밑에 기품 쪽을 제거하는 것은 조금 이게 타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그러면 수술을 안 하면 안에서 그대로 있으면 그만. 그럼 요새 되어 있는 거죠, 평생을. 근데 이게 점점 자라서 근육이나 이런 데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드물지만 극단적으로 나쁜 경우는 너무너무 자라가지고 손을 잘라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제가 지금 환자 중에 옛날에 제가 레지던트 때 팔을 다 잘랐어요. 요만큼 잘랐는데 그 남은 불치 같은 게 자라가지고 또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자라요. 그래서 이렇게 막 올라가는 사람 있어요. 인터넷 보여드릴게요. 혈관종에 대해서 뭐 처음 뭐 최근에 써본 적 없지만 아마
혈관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무섭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부터 진짜 극단적인까지 다양해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어린이 생기는 혈관종, 딸기형 혈관종은 절 없어지니까 한 뭐 몇 살 기다려봅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너무 병 한 그 이름에 따라서 병의 스트레스 그 다른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이제 아산병원에서 나온 네, 이런 것 좀 믿을만 하거든요. 간에도 생기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읽을게요. 혈관종이나 혈관종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해서 덩어리를 잃는 것인데 피부, 위장관, 신체 다른 곳에 발생할 수 있으면서 뼈 안에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안 되지만 가끔 이제 뼈 안에 지면 그냥 두고 보시라 하는데 이제 뼈가 능크면 뼈가 팍 주저앉아요. 작으면 상관없고. 됐고. 모닌 양성 종자 간 이제 간 혈관종인데 이제 다른 혈관종 아니고 간 아니 간 혈관종. 간 혈관종 말고 그냥 혈관종이지. 간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일반적인 걸 한번 볼게요. 간혈관종은 대부분 작고 증상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긴 하는데 건강검진이 활성화되면서 그냥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뭔가요? 4cm가 넘는 경우는 거대혈관종이라 그래서 뭐 불병관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애매하죠. 그래서 드물게 혈관종이 터지는 경우인데 이때는 뭐 다른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가 있고 그럼 작고 증상도 없으면 수술 안 하겠죠. 그래서 치료법은 대부분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이즈가 크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게 뭐 애매한 거죠. 그래서 간혈관종 말고 일반적인 혈관종을 한번 봅시다.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거 여기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블로그나 이런 거를 함부로 조심하면 찾으면 안 돼요. 이런 이제 큰 병원에 있는 이런 것들은 약간 중립적으로 쓰거든요. 혈관에 생기는 그치 딸기 혈관종 아이들이 생기는 거 이거는 몇 주 나타나서 손에 걸쳐서 천천히 줄어들어서 대부분 사라지기 때문에 딸기혈관. 네, 딸기혈관. 애들 생기네. 애들에만 그런 특별한. 대한 정형외과 학회고. 흔한 양성 종양으로 혈관 내벽을 이룬 세포가 증식되어 생겼다.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다. 사지에 발생한 해면성 혈관종. 주된 증상은 통증이며 출혈, 혈전 현상이라고 합니다. 크기가 큰 경우에는 종교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깊이 큰 경우에는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육내 혈관종의 경우에 근육 활동 증대에 따라서 통증이 뭐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맞는 크기도 다 달라지고. 자, MRI를 합니다. 악성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지 혈관종은 증상이 있거나 미용적 문제 등 다른 합병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면 치료합니다. 네. 치료 방법으로는 술조철제나 혈관내 경화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치료가 두고 보는 거라 잘라내는 것부터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너무 크다. 그러면 혈관종이 있으면 그 혈관이 정상적인 혈관이 아니에요. 그 말단부가 죽어요. 피가 잘 안 가서. 그래서 지금 이제 우선은 급하게 생각은 아니고 환자분도 이제 갑자기 누가 알던가 다른 거 이렇게 되니까 좀 생각해 보시고 뭐 급조도 해보시고 뭐 하신 다음에 천천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또 크기가 작으니까. 그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한다면 약간 넉넉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세수할 때 비누가 닿거나 비누 이렇게 할 때 그럴 때나 좀 통증이 있지 뭐 웬만해서 통증은 참을 만하긴 해요. 네. 그래서 이건 좀 더 지켜보고 통증이 심해지거나 크기가 더 커지면 그때 뭐 수술을 고려해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정보를 드리는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이제 환자분도 이해되고 좀 알아보는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드린 거고 아까 사이즈가 얼마였지? 0.6 곱하기 0.4 곱하기 0.6 2cm가 안 되네요. 네, 그렇죠. 지름이. 네. 그래가지고 정보를 드렸으니까 생각해 보시고 끝. 예. 그럼 뭐 수술은 경과를 보면서. 네. 만약에 커지거나 더 아파지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오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나 블로그에나 또는 어떤 이제 다른 기사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일이라는 설명을 보고서 아, 이 병이 내 병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오셨어요. 나는 이 병일 것이다. 그래서 이런 주사로 하면 간단히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저한테 오셨어요. 근데 사실은 틀렸습니다. 많은 경우가 환자분은 거의 확실하고 오세요. 많이 알아보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져보고 두드려보고 검사해보지 않고 그냥 영상을 보고서 진단하는 게 맞다면 우리가 왜
뭐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도 찍고 뭐 MRI 찍고 그 다른 또뭐 피검사도 하겠습니까? 그냥 그 눈으로만 보고도 진단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옛날 뭐 히포크라테스 시대나 뭐 이럴 때랑 다른 게 없어요. 그 사람조차도 아주 세밀한 관찰을 했는데 남들이 하는 말만 가지고 자기 진단한다는 것은 오진의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오진의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정확한 진단이 됐다 쳐요. 근데 그 진단 하나에 치료법은 상당히 다양해요. 그 조금 전에 보셨던 그병 같은 경우도 치료하지 않는 거, 아무 치료하지 않는 거가 하나의 치료법이에요. 그냥 관찰만 하는 거. 그것이 첫 번째 제일 간단한 치료법이고 저 극단적인 경우는 팔다리를 절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 레지던트 때 그런 환자를 봤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분이 이제 좀 젊은 분이었는데 혈관종이 점점점 자라는 거예요. 여기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마진을 두고 이만큼 자랐다고 생각됐는데도 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진도 자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팔 전체를 다 잘랐던 적이 있는데 아 그럼 처음부터 팔 전체를 다 자르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재발 안 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알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조금만 자르고 싶겠죠. 그런데 이제 그 조금 자랐으면 다시 또 재발할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고 많이 자르면 자를수록 재발할 가능성이 줄어들지만 또그 환자의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 의사도 환자도 선뜻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끼려다가 더 크게 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혈관종이라는 이병 하나 자체가 치료법이 A면 B, B면 C 이렇게 되지 않아요. A면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D일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모든 병이 다 그렇거든요. 확진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뭐 MRI 최첨단 의료기술 때문에 확진이 금방 되고 확진이 진행되면 뭐 요즘 인공지능도 있다는데 뭐 이렇게 치료법이 딱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케이스마다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환자의 선호도도 다르고 의사의 선호도도 다릅니다. 이거는 뭐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똑같이 뭐 아주 뛰어난 경험이 있고 뛰어난 사람조차도 A 의사와 B 의사가 다를 수 있고요. 또 보는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환자가 내가 갔더니 어떤 의사를 A라고 했는데 한달 뒤쯤에 다른 병원에 가서 B라는 의사는 다르게 얘기했다. 그한 달이 지난 시간 지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환자의 마음도 바뀌고 그 질병 상태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일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뭐 권할 때 아빠 의견이 다르고 엄마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의견이 다르고 이모 의견이 다 달라요. 왜? 똑같은 아이 위해서 너는 이거 뭐 이런 전공을 택하는 게 좋다. 뭐 저 사람이 좋다. 이런 사람과 결혼해라.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고 아이를 잘 관찰했던 부모님, 아빠, 엄마조차도 성격이 다른데 그 똑같은 배에서 나온 그 형, 동생, 언니, 동생도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의료라는 것은 딱딱 따라지지 않습니다. 사실 그게 의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게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근데 그거를 확정적인 답을 얻기를 원하시죠? 모든 것이 확정적이지 않아요. 특히 의료는 더 그렇습니다. 더 그렇다고 말하기 좀 그렇고 의료도 그렇습니다. 의료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도 의사분도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의사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의사가 갖고 있는 그 경험과 뭐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는 마시고 그래서 잘 선택해서 조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